한국 사람의 물음 모양이 서양 사람과는 많이 다른 것을 저희가 오랫동안 수술하면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서양인은 바닥에 앉을 일이 없기 때문에 한 100도, 110도만 구부려도 충분하게 살아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는 구부려야 살거든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쪼그릴 수도 있고. 저희가 환자분들 대상으로 한 300명 이상을 다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특징적으로 요 뒤에가 이렇게 좁아요. 작아요, 뒤쪽 면이. 요 뒤쪽 면이. 여기 작아서 무릎이 쑥 구부러질 수 있게. 그런데 기존의 인공관절 모형들은 서양에 맞춰 있기 때문에 좀 길어요.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에 맞지 않겠다 해서 독일에 있는 회사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한국인을 위해서. 그래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만의 인공관절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모형을 사용해 보니까 수술 중에도 이게 딱 맞는 것, 또 수술 뒤에 엑스레이 상에서도 딱 맞는 것을 발견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관절 하고 나서 잘 구부러져요, 뭐 뻗정다리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굴곡도 좋아지고 오래 쓸 수 있고 이런 장점을 많이 가진 인공관절을 사용하게 됐죠. 여기 보시면 인공관절 하신 분이에요. 앞에 절개했는데 뭐 막 구부리고 앉죠. 수술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리가 좀 가늘고 이렇게 워낙 유연하신 분들은 수술하고 한 2주 만에도 이렇게 구부리세요.